강요당에서 그런 이런 보살 이게 보살도인데 이런 거를 왜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꼭 그분 이 케이스 아니고도 전화해서요. 보살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하는 분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 일관된 강의 주제는 보살은 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요된 보살도를 할 의무가 없어요. 보살도. 제 양심에 자명할 때만 움직입니다. 보살을요? 보살이니까 이 보살도 이렇게 해. 예, 그건 아주 무식한 발상이에요. 예, 보살이 그렇게 움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호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재능 기부 강요하지 마라. 재능 기부 강요하는 문화로 가더라고, 우리나라는 금방. 에고는요, 누울 자리를 보면 반드시 다리를 뻗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재능 기부로 하면 싸잖아요. 강사를 재능 기부로 부르면. 강사 아니라도 뭐 음악가나 누구나. 재능 기부 때문에 다 열받았어요, 예술가들이. 야, 좋은 일 하는데 재능 기부해. 이 사람은 거기에다 시간과 정력을 다 쓰고 다른 일을 못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값도 안 쳐주는 사회가 보살도를 논한다는 건 말도 아닌 소리예요. 보살도는 공정하게 하는, 제값 주는 게 보살도입니다. 혹시 그 사정이 그러면 사정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보살도지, 강요를 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어디 재능 기부로 강의해 주시죠. 아, 절대 안 합니다. 호구로,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남을 착취해 먹는 버릇이 늘어요. 재능 기부. 그럴싸한 양심을 들먹이면서 남들 착취하는 도구로 쓰이니까 저 아니라도 기사에 바로 뜨더라고요. 재능 기부 때문에 지금 다들 열받아서 재능 기부 반대하는 논리가 막 왜 좋은 게 갑자기 나쁜 게 됐는지. 이게 양심 우리가 딱 떼는 순간 육바라밀도 아주 무서운 게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맙시다. 요게 기본입니다. 인위지만 얘기하다 보면 또이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이니지를 남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남한테 강요해서라도 이거를 구현하는 게 옳은 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구현하는 방식도 이니지에 맞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내 목표가 정당하다고만 생각하면 수단은 아무거나 택해도 된다고 생각이 쉬우니까 악당은 계속 양심 성찰하셔서 예, 남한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도 이니에이지에 맞아야 되지만 강의하는 방식도 이니에이지에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대하는 태도도 이니에이지에 맞아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맞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 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고.